안녕하세요, SJ입니다. 오늘 소개할 제품은 오스트리안 로디오의 미 크리에이터 스튜디오입니다. 네, 이 마이크는 USB-C 타입으로 지금 현존하는 모든 스마트 기기에 호환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안드로이드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지금 아이폰, 아이패드, 지금 전 맥북, PC 모두 호환이 되니까 이 마이크 하나만 갖고 있으면 레코딩이 가능합니다. 주요 특징으로는 3.5 인아웃 단자의 헤드폰 아웃풋이 있고요.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특별히 필요 없이 여기 뒷면에다가 헤드폰이라든지 이어폰을 연결해서 직접 모니터링도 할 수 있고요. 이 마이크 이렇게 움직입니다. 이런 식으로 헤드 부분이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각도 조절도 되게 용이하다.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각도로 숨을 받을 수가 있고요. 그래서 한정된 이 범위 내에서 마이킹을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다양성 있는 마이킹으로 좀 더 다양화가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. 그리고 하이 로우 컨트롤로 지금처럼 인터뷰 할 때라든지 이럴 때는 이제 하이 레벨로 해가지고 받고요. 그 다음에 좀 더 시끄러운 소리라든지 좀 더 큰 소리, 드럼이라든지 뭐 관악기라든지 이런 소리를 받을 때는 로우로 설정을 맞춰서 숨을 받으면 좀 더 좋은 퀄리티로 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또한 MCC1 및 MCC2 케이블을 사용해서 기타나 키보드 연결할 수 있어서 더 유연한 레코딩이 가능합니다. 이 마이크는 굉장히 좀 합리적인 가격인데요. 그래서 지금 현존하는 여러 가지 마이크들이 있는데 그 가격 대비해서 조금 더 저렴하게 제품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제가 간단하게 테스팅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퀄리티가 되게 좋고,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컨덴서 마이크에서 받는 듯한 느낌을 제가 개인적으로 제 악기 테스팅을 할 때 좀 더 그 느낌을 디테일하게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그러면 시연 영상 들어보시겠습니다. 자, 어떠셨나요? 이 조그맣고 앙증맞은 이 마이크가 생각보다 귀엽진 않습니다. 굉장히 무겁고 튼튼하고 외관적으로도 굉장히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또 소리도 또 그만큼 가볍지 않고 굉장히 좋은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관심 있으시면 구입하셔서 테스팅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상으로 SJ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